와. 너무 오랜만에 듣네요. 이제 유해요 장태호라는 게. 저는 익숙한데 아마 구독자분들도 익숙하시겠죠? 네, 그리웠던 분 한 분이라도 계시죠? 제가 돌아왔습니다. 왕. 안녕하세요. 뉴에어 모발 성형외과의 부산 분원을 개원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 그리워하시는 분들 조금은 계셨죠? 저도 많이 그리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서울점에서 근무할 때도 저희 뉴에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보자면 무언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어제의 뉴에어와 오늘의 뉴에어가 절대 같은 일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뉴에어를 떠나 있는 동안 또 이제 발전된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눈으로 한번 직접 보고 여쭤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고요. 오늘 배운 것을 바탕으로 부산에서도 서울과 동일한 수준의 탈모 진단 그리고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NHI 탈모주사 그리고 저희가 고밀도 모발이식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예, 마찬가지로 고밀도 모발이식을 부산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에어 부산 의원은 해운대구 센텀시티역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 거기 성형외과 많이 모여있는데 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부산분들은 아 거기? 하고 바로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히 7월 1일부터 여러분들을 정식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전화 예약이라든지 간단한 이제 전화 상담 같은 것들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모 진단받으러 갔는데 뭔가 제대로 된 검사는 하지 않고 앞머리만 한번 쓱 넘겨보고 탈모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신다든지 뭐 주사치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 있다던데 뭐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많이 하시던 그런 치료를 뭐 반복만 하신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모발이식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어 있던 부분이 사실 없잖아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런 빈 공간을 열심히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구독자분들도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원장님 이제 또 김진호 원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셔야 되니까 저희 카메라는 이제 끄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연기력 많이 내셨는데요.